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형 모의고사 4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104 쪽이네요. 자, 1번. 1번은 납세 의무 성립식이죠? 그래서 요약집은 427쪽을 참고하고요. 자, 성립시기. 자, 사업소분 주민세나 개인분 집안 주민세는 매년 7하나, 6하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2번은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세와 함께 성립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성립하니까 본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양도세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월 며칠? 12월 말일.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재산세는 본세니까 언제 성립한다? 매년 6월 1일. 8 하나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6 하나. 자, 그 다음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원래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그럼 중간이니까 절반 딱 자르면 답이네요. 6월 말일.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다 이거? 일일가산세입니다. 10만원당 20이. 일일가산세는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성립합니다.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0.022%씩 성립한다. 자, 그 다음 26번이네요. 자, 26번은 뭐를 물어본다? 저당권과, 포인트가 뭐다? 저당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된 채권.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뭔가? 자, 요약집은 423쪽을 참고하고요. 그럼 우리가 재산에 부과된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쭉 있죠?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럼 종부세,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5. 그 다음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뭐가 우선해요? 취득세의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 우선하지 않죠?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다. 뭐가 우선해요? 등록면허세의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날. 그 다음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죠?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재산세의 병기세. 병기고지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와 똑같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본세 규정을 따르죠.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정부가 결정. 그러면 이것도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되죠. 그래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와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를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27번.
자, 27번은 뭐를 물어봐? 취득세 과세 표준이네요. 그래서 요약집은 453쪽 참고하고요. 1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개인, 부담만은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 취득은 포함하고 개인 취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1번 지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엔드 중개보수는 법인 취득만 포함, 개인 취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검증이잖아. 검증은 국수공판장 검증은 원칙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쓸 수가 없다. 시가표준액 틀렸네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지목변경.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지목변경은 입증할 때 장부로 소요된 비용, 그 비용. 그러나 개인이 지목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럼 법인장부. 입증될 때는 그 비용을 뭐다?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앞부분이 틀렸죠? 단 개인은 증가한 가액. 자, 그 다음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해? 매회 연부금액을 신고하죠?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왜? 계약금 나간 돈이기 때문에 총액이 틀렸네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총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 5번. 자, 판결문.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데 화해조서. 입증하더라도 세금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객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정한다? 신고가액, 화해조서, 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뭐다? 조서상가액이 신고가액이죠?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국, 수, 공, 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지문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뀝니다. 28번. 자, 28번은 뭐를 물어본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여러분들 요약집은 459쪽을 참고하고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2% 빼는 거죠? 왜?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그 대신 등기만 하라. 몇개 있다? 7개. 7개 있잖아요. 한번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7개 있어요. 좌우지간에. 자, 기역,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5.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네요.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X. 그 다음 이혼 시 재산 분할도 등기만 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2% 뺀. 5. 그 다음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 분할이죠. 5대 5. 5대5니까 뭐다? 등기만 하라. 2% 빼고.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옳게 뺀 거, 옳게 묶인 거는 뭐 빼고, 니은 빼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9번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을 물는 거다. 틀린 것. 그래서 요약집은
81쪽을 참고하고요. 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하면 큰일 나죠? 등록 당시. 그 다음 뭐다?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요. 국수공판장 검증이 아닌 것은 미달했다.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공매. 객관적이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4번은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 그래서 과표로 본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번이죠? 자, 법인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러면 변경됐죠? 그럼 변경되면 어떤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변경된.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되죠? 그 입증되면 재평가 전 틀렸죠. 어떤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이제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물어보네요.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하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 50만 원에다가 몇 프로? 0.2%. 소유권이 아닌 거는 설정 이전 등기는 다 0.2, 1000분의 2.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2니까 1000원. 그럼 6000원보다 적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최저세액제, 여기에 지방기획세 20%가 붙죠? 20%가 붙잖아요. 지방기획세 20%. 그럼 20%면 얼마? 12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6,000원. 지방교육세를 물어보면 뭐다? 1,200원. 합치면 7,200원. 자, 그래서 요약집은 482쪽을 참고하고요. 자, 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50억 원. 이거 오타났네요. 50억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수정했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 과표와 세일은 1000분의 2는 맞는데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보증금 때문에 틀렸죠?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다. 그리고 부가세를 합치면 지방기획세 7200원. 그리고 납세무자는 임차권자인 세입자, 을. 그래서 1번, 50억 원이 아니라 만으로 수정해 주세요. 50만 원. 정답이 2번이네요. 자, 31번. 자, 31번은 토지 분류. 자,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합니다. 분류한다고요. 요약집은 491쪽을 참고하고요. 1번 묘지, 법인, 개인 묘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용 땅으로 본다 그랬죠? 뭘로 간다? 별도 합산 과세, 분리 틀렸네요. 그리고 2번은 뭐다? 염전, 염전과 터미널은 분리 과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3번은 뭐다? 자, 공장용 토지죠? C, 엔드 주상록, 주상록 상업지역, 엔드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사업용 땅으로 본다 그랬어요. 공장용지가 사업용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군이 아니라 C, 엔드 주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바뀌네요. 만약에 군이라면 분리,
만약에 산업단지라면 분리. 자, 그 다음 종종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시가표준액 2% 미달. 2% 두 가지로 쪼개라 그랬죠?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면적을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종합합산. 그래서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니까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자, 재산세 전체 설명이네요. 옳은 것 1번. 뭐를 물어본다? 토지의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네. 그래서 개별 공시가가 시가표준액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몇 프로? 70%. 자, 세율을 물어보네. 고급주택과 별장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오답. 고급주택은 초과누진, 별장은 4%. 그래서 별장만 4%고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자, 4번은 이제 2개 이상 주택. 합산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틀렸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한다? 주택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합산을 안 합니다. 토지 빼고는. 어떻게? 주택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4번은 과밀업 채권 공장 신증서를 위한 건축물. 인구 중과를 위해서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25에. 공장 신증설은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그래서 5년간 1.25%. 포인트가 5배입니다. 3배 틀렸네. 100분의 500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3억 원인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토지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50%. 150%라고요. 150 토지 건축물은 가격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0호.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은 150이 없죠?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가자고요. 자, 이번에는 재산세, 비과세를 묻는 지문, 옳은 것. 요약집은 509페이지를 참고하고요. 1번, 철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럼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하죠?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로 주택이 철거됐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 사치.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 3번은 군사.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뭐와 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 전, 답, 과수원. 그래도 과수원은 부과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개인 재산을 공용에 사용하되
유료와 무료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잖아. 그러니까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무료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제방은 공익,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비과세. 근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누구만 사용한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거는 당연히 부과한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돌아가죠. 자, 34번은 종부세 전체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은 고지서는 항상 재산세와 똑같이 납부 기간 개시를 꼭 확인해야 돼요. 개시 5일 전. 그리고 3번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제척 기간이 뭐다? 5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럼 5년의 기산일은 언제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부터 기산일. 자, 4번. 자, 종부세에서,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재산세와 중복됐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재산세액은 어떻게 공제된다? 자, 재산세에서 50%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하라. 어떻게?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틀렸죠?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라. 상한을 적용받기 전, 틀렸죠?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알아. 똑같이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토지 별도 합산 납세무자를 물어보죠. 얼마 초과?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자, 그다음 35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임대. 임대입니다. 사업소득. 요약집은 531쪽. 참고하고요. 자, 임대. 자, 임대는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죠? 5. 자, 주택 2채. 그럼 전체 소유가 2채.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그러면 월세는 부과하죠? 두 채부터니까. 과세된다. 그러나 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채부터니까. 5. 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하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5.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주택 한 채. 한 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1년제. 기준시가 9억 기준이죠? 9억을 초과하는 거는 고가주택이다. 기준시가. 그럼 고가주택이네. 그럼 한 채더라도 상황이 달라져요. 한 채. 고가주택이에요. 월세를 놓으면 과세합니다. 전세를 놓으면 과세를 안 한다. 고가주택. 원래 한 채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고가주택은 달라지죠? 뭐 놨어요? 전세. 그럼 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는 과세됩니다. 5. 자, 그 다음 주택을 임대하여든 수도고 거주자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야 틀렸죠? 사업자 등록 불문에서 법률권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불문이에요. 그럼 미음만 틀렸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자, 36번.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양도세에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래서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취득일이 언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 용어를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근데 틀렸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만 다음 날을 써요. 자, 그 다음 2번. 장기알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소인사중 빠른 날. 소인사중 빠른 날. 그 다음 수용이잖아. 수용은 뭐다? 대수소중 빠른 날. 기억이 나야 될 텐데요. 안 나면 요약집 보시고 잘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장기알부는 소인사중 빠른 날. 수용은 대수소중 빠른 날. 그 다음 4번은 뭐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원칙이 뭐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다. 단 뭐가 들어갔어? 전.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을.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이에는 요약집. 543쪽을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민법. 이거 뭐다? 2사 5조가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 시효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등기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주자. 16년 1월 10일에 취득한 건물.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2년에 팔았다. 그럼 배우자니까 이게 무슨 지문이다? 2월 과세입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요약집은 555쪽을 참고하고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갑, 을, 병이래요, 순서가. 갑을병. 갑이 뭐다? 증여자. 을이 뭐다? 수증자. 어떤 문제는 을, 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을이 누구다? 배우자. 자, 그럼 갑이 언제 취득했나요? 16년. 3억에 취득했죠? 그리고 18년도에 증여하니까 증여가액이 얼마로 평가됐다? 8억 원. 야, 그리고 22년도에 양도했네요? 얼마에? 10억에. 그럼, 자, 언제 증여했다고 나왔어요? 20년. 그러니까 증여받아 양도했죠? 몇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했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를 적어라. 얼마를 적어라? 3억.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뭐와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따질 때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수증자는 뭐를 내야 돼? 수증자는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자, 첫 번째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증자. 그다음 마지막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주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안 돌려줍니다.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가족끼리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2월 과세,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필수예요. 1번, 납세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 수증자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답은 몇 번? 2번. 원래 2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따지죠? 16년에 취득해서 22년이니까 3년 이상 됐죠? 여기서 따지면 2년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취득일이 기사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3억. 그 다음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된다. 틀렸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땡.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지지 아니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8번으로 돌아가죠. 자, 38번은 납세 절차. 요약집은 562쪽을 참고하고요. 1번, 부동산, 1호 자산, 2개월, 뭐가 빠졌다? 말일. 말일부터 양도일, 말일이 빠졌네요. 자, 2번은 당연히 틀렸죠?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손해 났을 때. 답은 뭐다? 예정신고를 한자는 법대로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다. 답이 3번이네요. 자, 그리고 4번은 필수. 1500. 얼마를 분납한다? 500이죠. 자, 요건이 1000 초과죠? 1000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000 초과를 빼야죠? 그러니까 500이죠. 2개월. 그리고 2000 초과는 50% 이하. 그래서 양도세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한다. 그럼 2000만 원 이하니까 1000을 빼니까 500. 2개월은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건물을 신축했다. 포인트가 5년 이내에 팔았죠? 그래서 소요된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뭘로 신고했어? 환산취득가액. 그럼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세금을 띄어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 100분의 5를 결정된 세액에 더한다. 중요한 거는 5%예요. 숫자가 5.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의 5%. 산출세액에 속지 말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39번. 자, 39번은 양도세 전체 문제입니다. 1번.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그럼 두 개가 됐죠? 그럼 뭐를 팔아야 돼? 순서. 일반주택. 그래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법정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모아 비과세. 여기서 법정 요건이 뭘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지문이 너무 기니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비과세한다. 자, 장기 알바 아까 했죠? 소, 인사 중 빠른 날. 그리고 3번은 뭐다? 양수자가 부담만 양도세죠? 뭐를 물어본다?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빨리 거두려고 제외한다. 포함만 다 틀렸네. 그러나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많이 거두려고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양도 시기니까 제외한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전체 문제. 자, 4번. 국내 소재. 그래서 물납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포인트가 뭐다? 같은 연도. 같은 연도. 토지 팔고 건물 팔았다. 그럼 같은 재산이죠? 순서대로 250. 뒤에 건안 해줘. 그래서 연 얼마를 해준다? 250. 각각 하면 안 돼요. 연 250. 어디에서? 소득별로 연 250. 건물은 안 해준다고요? 그럼 답은 3번.
자, 40번. 자, 40번은 무슨 문제다,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계산은 잘 못하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40번. 자, 요약집은 545쪽을 참고하고요. 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된 상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긴, 뭐를 물어본다? 양도 차익.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된다? 실지 양도가액 마이너스 실지 취득가액.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럼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실지 양도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를 안 쓰고 추계합니다. 추계 결정합니다. 그럼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그럼 1순위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야죠? 근데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 나왔어? 3억 나왔네. 이렇게. 자, 그다음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근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에도 뭐를 해야 돼?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감한 게. 그래서 두 번째, 매매 사례과 감정가액은 없다. 기준 시가는 1억이다. 그럼 뭐를 적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 시가 비율로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거죠? 매매 사례가액. 아까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3억이네. 그래서 3억. 이렇게 하고. 그럼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네.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1억 5천. 이렇게 하는 거를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적고 추계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1억. 1억이죠? 곱하기 등기됐으니까 3%. 1억에 3%. 그럼 얼마다? 300만 원. 그럼 총 필요 경비는 1억 5,300. 1억 5,300이네요. 1억 5,300. 그건 5,300 빼면 끝에가 4,700이 나오겠죠? 4,7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4,700. 자, 이게 뭐다? 양도 차익이다. 근데 양도 차익을 어떻게 물어봤어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구하라. 그럼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환산 취득과액과 필요 경비를 합쳐. 합친 금액이 얼마다? 1억 5,300이었죠? 그래서 4,700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지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 비교해서 큰 거를 뺍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1억 4천. 그리고 양도비는 얼마다? 1천. 그럼 합치면 뭐다? 1억 5천. 그럼 1의 금액이 얼마다? 1억 5천 300. 2의 금액이 1억 5천.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을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을 때만 이 법을 써요.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뭐다?
적을 때에는 이의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수 있다. 근데 이해가 크네. 이해가 크고 이해가 적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큰 거를 적어줘야죠. 그래서 1억 5,300을 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6천이다. 만약에 이게 1억 6천이면 1억 5,300이 아니라 1억 6천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답이 1억 4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냥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론은 알고 가야 돼요. 양도가액을 물으면 순서가마다 매감기. 그다음 매매 사례가 적어졌잖아. 취득가액을 불부용하면 순서가 매감한기. 환산 취득가액 만들고 반드시 추기하면 옆에 세번 출제됐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물건별 공제율.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50문항을 갖고 승부를 겁니다.